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안성여중과 동신초등학교 등에 대피 중입니다. 현재 평택 안성천 군문교 주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으며 진위천 동연교 일대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 원평동과 고덕면 일대 천여가구 2,700여 명의 주민이 주변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지역 등 중부지방 피해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경기 지역에는 어제부터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서구에서 주택 5채와 상가와 공장 5개 동, 농경지 20헥타르, 도로 17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김포 1, 2동과 대곤면 등 한강하고 김포 지역의 농경지 29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김포와 고양 등지에서는 주택 30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도 충남 당진에서 농경지 390헥타르가 침수되고 주택 15채가 파손됐으며 서산에서도 농경지 250헥타르와 주택 한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서해 5도, 경기 북부지역, 강원 중남부지역, 충남 중북부지역, 경북 북부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경기 남부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 충남 남부지역과 충북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집중호우로 통제되는 도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 시내에는 5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수교가 어제 낮 12시 10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으로 진출입하는 구간, 또 여의상하류 IC 일부 구간, 노들길 양화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시 실천읍 곰지암천 하암도 하상도로 100여 미터 구간이 어제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요. 안양시 비산 2동 비산교 아래 우회도로는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325번 지방국도 상중교가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물에 잠겨서 양방향 4km 구간의 차량이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화 리포터. 네, 예상했던 대로 서울 시내 퇴근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밀리는 구간도 많고 또 통제가 새로 된 구간들도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 통제가 해제됐던 양재천길이 다시 통제가 됐습니다. 양재동에서 KT센터 사이 양방향으로 통제가 된 상태고 성수일가와 송정동 그리고 사근동을 잇는 장안교와 살고지 다리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의 상류나들목과 하류나들목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들길과 여의도 사이 여의 상류나들목과 하류나들목 진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남단에서 또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 이어지는 노들길도 양방향으로 통제가 되면서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 많이 어렵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 한강대교 부근도 정체로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